EDG의 피라미드 전초기지, 그리고 이제 발사기지까지. 목격자의 계획이 뭐지? 아마도 지구의 공포심을 조성해서 해왕성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거겠지. 아니면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는 걸지. 우릴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우린 목표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절대 포기하지도 않아요. 퍼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죠?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있긴 한데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곳은 우리 차원보다 더 변화가 심하고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목격자가 그곳을 변화시킬 때마다 다른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 연못에 있는 파문 같은 거군요. 이해했어요. 혼란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굴복자들은 여전히 심령 명령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군. 녀석들의 지휘관을 노리자고 쏘자. 피라미드가 현실과 승천 차원 모두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보이는 것이 좀 이상하군. 다른 것들은 전부 흩어져 있잖아. 둘 다 어둠의 표현이다. 목격자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건 알지만 전 아직도 어둠의 힘을 쓰는 사람 못 믿겠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쓰더라도. 당신 얘기는 아니에요, 마라요 언님. 진작 습격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 천문을 찾아냈지? 지금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네. 공부하는 동안 계속 감정을 조심하게 수고자. 들어가는 다른 길이 있겠죠? 승천 차원은 물질 세계를 안개처럼 감싸고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포로들이 현장에 있어. 부대 하나만 더 쏜다면 포로들에게 자유를 찾아줄 수 있다. 내 하나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싸우는 편이 낫겠군. 칼로스의 그림자 군단이 더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하나?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붉은 군단은 이해할 수 있었지. 가오의 병사들 눈 속엔 그래도 영혼이 있었네.